잠깐 바다 위에 좀 다녀올게. 숨 좀 쉬고 다시 올 테니까. 예? 숨을 쉬어? 아 참, 당신은 지상에서 오셨지요. 아 그럼 밖에 숨 쉬러 다녀오셔야지요. 그럼 다녀올게. 아 기다릴 테니 마음 편히 다녀오시라고. 말할 줄 알았냐? 무거워져라. 무거울 중. 몸이 가라앉는다. 숨을 쉴 수 없어서 그런지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역시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군. 용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라? 자, 이쪽으로 와서 용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 이름은? 나? 내 이름은 손오공이다. 뭐라고요? 아이, 내 이름은 손오공이라고. 뭐라고요? 손오공! 아, 손오공 씨라고 하나요? 욕국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좀 전에는 수문장이 실례를 해서 정말 죄송하네요. 엄청 친절한 사람이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쉽게 여의피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걸. 그런데 오공 씨는 무슨 일로 이 깊은 용궁까지 오신 건지? 아, 여의피를 빌리러 왔어. 여의필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 조용히. 여의필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여의필로 생사부를 고쳐 쓰려고. 생사부를 고쳐 쓰려고? 그런 엄청난 일인걸. 과연 그렇군요. 그렇지만 여의필은 용궁의 보물 간단히 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빌려갈 거야? 아니요, 진정하십시오. 잘 생각해보면 빌려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군요. 그럼 빌려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생사부를 고쳐 쓰려는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고쳐 쓰고 다시 돌려주기만 한다면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꼭 돌려줄 테니까 잠시만 빌려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약간 곤란한 문제 하나가. 뭔데? 물 속에 너무 오래 있었더니 점점 숨이 차오르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기 조금만 더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실은 그게 작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체 무슨 사정이냐고? 그러니까 작은 문제이긴 한데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게 꽤나 복잡한 사정이라서. 더 이상은 숨이 막혀서 안 되겠어. 자, 이거 설명은 해야겠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 괴로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 역시 아니야. 그럼 어떻게 설명한다? 잠깐 바다 위에 좀 다녀올게. 숨 좀 쉬고 다시 올 테니까. 예? 숨을 쉬어? 아 참, 당신은 지상에서 오셨지요. 아 그럼 밖에 숨 쉬러 다녀오셔야지요. 그럼 다녀올게. 빨리. 아 기다릴 테니 마음 편히 다녀오시라고. 말할 줄 알았냐? 무거워져라. 무거울 중.
쉴 수 없어서 그런지 몸에 힘이 안 들어가 한자 마법도 못 쓰겠어. 멍청한 녀석, 여의 빌은 용궁의 보물. 너 같은 원숭이한테 빌려줄 줄 알았느냐? 날 속였구나. 이제야 알았느냐? 일부러 천천히 이야기한 것을. 너도 꽤 오래 참았다만 그렇다고 숨을 안 쉴 수는 없는 법. 이런 비겁한. 아이고 피해, 피해, 피해. 난 복한 원숭이를 잡으려면 이 정도 머리는 써줘야 되겠지.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마. 나와라 식인조개. 조개 패! 식인조개여, 저 원숭이를 삼켜버려라! 작전 성공! 꼴 좋다, 용원숭아! 괴로워. 이러다가 진짜 죽겠어. 두모! 두모! 힘내라고! 화가산 원숭이의 두목이 이런 데서 쓰러질 순 없잖아! 모두를 위해서 어서 정신 차리라고! 부두목? 그래, 난 부두목을 되살리려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런 데서 쓰러지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여의 피를 손에 넣고 말 테다! 거져라! 큰 대! 이건 대체 그 상태에서 한자 마법을 썼단 말인가? 잘도 나를 죽겠다! 잠깐만! 이게 대체? 솔직히 대답하라! 대답하이다! 이건 대답할 답 한자 마법! 질문! 여의 필은 잠깐 기다려! 이번에야말로 좀 숨 좀 쉬고 와야겠어! 그대로 움직이지 말고 있어! 예예예예! 질문! 여의 필은 어디에 있지? 저 뒤에 있습니다. 어? 어라라라, 이게 여의 필이라고? 아? 또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대답할 답 한자 마법이잖아요. 저게 바로 여의 필 맞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군. 그래? 하지만 이렇게 크고 긴 건 가져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간단하지요. 짧을 단 한자 마법으로 짧게 만들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짧아져라! 짧을 단! 이게 바로 여유필인가? 좋았어! 드디어 손에 넣었다! 그럼 이제 여의 필은 내가 빌려간다! 안 돼! 그건... 자, 이제 지옥으로 돌아가서 생사부만 고쳤으면 되겠어! 어서 서두르자! 아이고, 큰일 났다! 여의 필을 진짜로 가져가 버리면...